제가 책 표지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런 제목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33곳. 33곳. 이책 읽고 가보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저자를 좀 존경을 하시고 저런 책좀 읽으세요. 그래서 가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 생각해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근데 요즘 저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죽기 전에 꼭 먹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제목이 책 제목. 죽기 전에 꼭 먹어야 될 것. 그책 제목 보면 보고 싶어요. 도대체 죽기 전에 뭘 먹어야 되는가? 얼마나 유명하고 맛있으면 그거를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써놨는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이 호기심. 정말 궁금해지는 마음인데, 그러다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로 내 인생에서 죽어서는 못하는 일,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게 이 머릿속에서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죽어서는 못해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는 이 시간에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일이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십니까? 저는 천국 가는 준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 가는 준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예언 하나를 하겠습니다. 예언. 제자반을 하다 보니까 제자반 어떤 반에서 저를 교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교주는 아니에요. 예언을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순서가 없이 죽습니다. 확신합니다. 예언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죽기 전에 꼭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천국 갈 준비라는 거예요. 순서가 없다 보니까. 그 천국 가는 준비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천국 이야기하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이 세상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천국 지옥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홀리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 보면 그래요. 목사님,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당연히 믿죠. 가보셨어요? 눈으로 봤어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저는 아니요, 안 가봤고요, 보지도 못했어요.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아시느냐고, 믿으시느냐고 그렇게 되묻는 거죠.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그분에게 되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묻느냐면, 그럼 우리 선생님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가보셨어요?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어요?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어떻게 없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그러니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분에게 질문 던지고 오는 게 뭐냐면, 그럼 그렇게 없다고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만약에 있다면, 선생님은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지옥에 가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이 질문을 던진 중에 한 사람 빼놓고는 다 천국 가고 싶대요. 그한 사람은 어디 가냐고 했냐고요? 그건 다음에 알려 드릴게요. 제가 이 천국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강하게 가진 이유가,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눴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 금산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이제 아주 그냥 전도사 초병이죠. 그때 여전도사님에게서 이제 전화가 급하게 온 거예요. 전화 내용을 들었더니, 지금 급하게 어느 가정을 지금 가서 심방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서울에 심방, 출타하셨기 때문에 전도사님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오시면 안다고.
그래서 그말 하니까 이제 마음 저도 좀 급해지니까 바로 갔잖아요. 바로 갔는데 상황이 뭐냐면, 갓 6살 된 아이가 2년 동안 뇌종양을 알다가 이제 임종의 시간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가서 이 아이하고 함께 이제 찬양하면서 이렇게 임종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3시간이었으니까 죽기 3시간 전에 내가 그 아이를 보는 거죠. 교회 다니는 동안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교회 부임하기 이전에 병에 걸려서 출퇴 밖을 못 나왔으니까. 근데 이 아이가 교회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가가지고 뭐 하여튼 교회 가는 시간만 되면은 막 준비하고 갔는데 엄마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애 내려주고 이제 집에 오고 이러는데 이 엄마가 이 전도사님한테 전화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교회에 갔다 오면서 어느 한 날은 이 말을 하더래요. 엄마, 엄마,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 다시 사신대.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도 예수님 믿어. 그냥 흘러버렸죠, 그때는. 근데 지금 내 딸이 죽음의 상황을 보니까 나는 안 믿지만 내 딸은 천국 가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생각나서 용기 내서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전화의 내용이 뭐예요? 전도사님, 우리 딸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서 예배 드리고 이제 3시간 동안 계속 찬양하는데 찬양이 끝날 때마다 이 엄마가 저에게 질문하는 건 그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딸 천국 가는 거 맞죠? 맞아요, 어머니. 이 사랑하는 딸,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천국 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살아나요. 한 곡이 끝났어요. 또 물어요. 똑같이 물어요. 똑같이 대답해요. 또한 곡이 끝났어요. 또 물어요. 똑같이 대답해줬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천국이 없다면, 정말로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없다면, 사랑하는 이 딸을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을 누가 위로를 할수 있겠느냐고요. 무엇으로 위로를 할수 있겠느냐고요. 누가 와서 그의 눈에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느냐고요. 없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니까 천국이 정말 소망이 되더라고요. 정말 그 천국이 정말 가까이 오고,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기쁨이 될 수가 없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소망이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라고요.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은혜를 주시며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 무엇을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구원은 건져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신 건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붙들고 있는 이 어둠의 영, 사단의 영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죗값을 대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사라졌지만 사단이 붙들고 있는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는 무너뜨리지 못하신 거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사단이 점령하고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하심은 지옥의 권세를 깨뜨린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마다 지옥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고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은혜를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나 소중한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또 있어요. 그 은혜는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나와 있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땅의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 가운데 있는 평강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자마자 주신 첫 번째 인사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있는 삶이 천국의 삶입니다. 참 은혜인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부활의 평강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 시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대요. 그러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의 은혜는 지금 내가 사는 이 시간에도 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죽지 않고도 살아서 이 땅에서 주님의 부활의 평강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보실 때 허물로 죽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허물로 죽은 삶이 뭐예요? 무덤의 삶이에요. 무덤의 삶. 아무 소망도 없는 무덤의 삶. 어둠의 삶이라는 거죠. 그 삶에 한 줄기 빛이 비쳐요. 아무 소망도 없는 그 무덤이라고 하는 그 인생 속에 그 생명의 빛, 부활의 빛이 비춰지면서 다시 생명 역사를 포기하고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세상은요, 나를 죽음의 상황에 밀어넣어서 죽여요. 매일 죽음의 삶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이 그 자리, 죽음의 현장에 임하면 나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드리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뭐하며? 쌓이지 아니하며. 그 교회 와가지고 말씀 읽을 때라도 좀 크게 읽으세요. 평상시 읽지도 않으면서. 다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세상이 나를 거꾸로 뜨리려 하려도 넘어지지 않아요. 어떤 공격을 해와도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낙심 없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세요. 한 구절 더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옆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이런 사람입니다. 낙심하면 살겠어요? 누가 이런 사람을 이기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늘의 평강을 가지는 자는 이 땅에 그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시험 들고 고난에 넘어지고 상처 입고 마음이 상하고 쓰러진 사람들, 부활의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영원토록 변함없이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부활의 그 능력, 날마다 얻는 사람이 되셔서 하늘의 평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살게 하신다는데, 이 다시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 그럼 예수의 부활이 없을 때는 우리는 죽은 소망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죽었다는 말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 죽은 소망을 소망이라고 가르치면서 우리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라는 말은 참 언제 들어도 힘이 나는 말입니다. 우리를 설레게 해요. 그건 뭐냐면 야, 다시 뭘 했을 때 뭔가 새롭게 될 거라는 설레임도 있고 예전에는 못했는데 다시 한번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설레임도 줘요. 근데 다시의 힘의 능력이 어디까지 있냐면 심지어는 짜증나는 상황에서도 이 힘을 발휘를 합니다. 이 다시라는 말이 짜증날 때가 언제냐면 우리 저희 그 교회 우리 축구 선수들 오잖아요. 이제 운동 선수들하고 군인들 보면은 많이 알아요. 기합 받을 때, 기합 받을 때 이 다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합 받다가 이제 뭐 팔 벌려뛰기라든가 쪼그려뛰기라든가 뭐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있잖아요. 근데 교관이 자 팔 벌려뛰기 10회 그러면 복창합니다. 10회 몇 회 10회 그럼 시작하면서 단서가 뭐냐면 마지막은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막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곱, 여덟, 아홉 하고 끝나는 거예요. 꼭 열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더 답답한 거는 열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막 죽고 갔습니다. 그 어떻게 열을 외쳤을 때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거 한 다섯 번, 여섯 번 하고 나면요. 그 인간 정말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거 진짜 와.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한 열 번 하는 거죠. 열 번. 그래도 끊임없이 열이에요. 계속. 근데 참 이 다시라는 말이 사람 마음이 이상한 힘을 주는 게 뭐냐면 한순간 딱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이번에 다시라고 하면 이번에는 내가 잘할 거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친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친구를 찾아가서 너는 그냥 립싱크해. 소리를 내지 말고 그냥 립싱크해. 우리가 다 이렇게 미워하는 친구에 가서 경력까지 하면서 그걸 만들어 놓는 거죠. 한 15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열을 안 세고 끝난 거예요. 끝났을 때 뭐 난리가 나는 겁니다. 서로 옆에 부둥켜 안고 뭐 우와 우리가 해냈어 우와 막 이래요. 지금 뭐 한 건데 기합받은 기합받은 거 뭐 큰일 이룬 것도 아니잖아요. 짜증나는 기합을 받는데 뭔가 이루지 못한 것을 다시 했을 때 이뤘다는 어떤 그런 기쁨이 이게 다시의 능력이라고. 다시의 능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내게 다시 사는 것, 다시 거듭나게 되는 삶을 주신 것은 내 인생의 힘든 그 과정 속에, 내 인생의 짜증나는 그 과정 속에 새로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는 야 이제 내가 갱생해서 인생 한번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 거듭남은 땅에서 얻어지는 힘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힘입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능력이 나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바꾸고 내 신분을 바꾸고 나의 본질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뭘 하게 하세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는 전혀 하지 못한 일, 할 수 없었던 일,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게 산소망의 일이에요. 산소망이에요. 오늘 본문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이 산소망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을 얻었을 때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있는 그 평강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바뀌어진 거듭난 내가 해야 될 산소망의 일은 이 평강을 전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다시금 찾는 것,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나오는데 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누구겠어요? 베드로죠, 그죠? 피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몇 번 부인을 했어요? 세 번 부인했어요. 뭐가 울 때? 닭 울기 전에 했어요. 트릭을 한번 해봤어요. 언제 닭 울 때 그랬어요. 닭 울기 전에 부인했지. 그러고 나서 세 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우니까 예수님의 그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심히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근데 통곡하고 회개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게 잘못한 게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계셔야지. 풀 사람이 있어야지.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디 가서 푸냐고. 심한 자책감, 죄책감, 부끄러움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가서 자기가 하던 고기 잡는 일 한다고 갔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동료들은 어떻게 해요? 야, 너 예수 쫓아가면서 수지다라 그러더니 어떻게 그런 인간이 됐니? 이 소리만 듣고 사는 거예요. 아, 그런 베드로를 부활의 주님이 이제 만나러 오신 거죠. 부활의 주님이 오시던 날도 이 베드로가 다른 동료와 함께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 그러면 고기가 잡힐 거야. 그때까지 이 부활의 주님을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는 고기 잡지 못하는 베드로와 일행들에게 배 오른쪽에 깊은 데에 던지라고 하는 사건들이 두세 번 나옵니다. 하나는 부활 전에 하신 사건이고 하나는 부활 후에 하는 사건인데 부활 전에 한 사건 속에 고기 잡는 그 사건을 통해 베드로가 제자가 되는 고백을 하는 그 사건이 있는 거예요. 고기 많이 잡아봤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니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하는 겸손의 모습으로 주를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셨을 때 처음 그를 부르신 그 현장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사명은 지금 고기 잡는 사명이 아니라고. 그러고 나서 고기를 다 잡고 나니까 너무나 많이 잡았어요. 몇 마리 잡았다고 돼 있습니까? 153마리 잡았어요. 그때 사도 요한이 예수를 알아봅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겉옷 벗었던 거를 그냥 옆에 주석을 다시 입고 아직도 바다 그 저기까지 가려면 멀어 있는데 바다 위로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제자가 자기 믿음 그거 보이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나도 바다 위로 좀 뛰어들게 해주세요. 그 마음 가지고 뛰어든 그 사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이랬었다고. 이제 고기를 잡아온 것 가운데 이제 그 조반을 준비하시면서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조기 구이를 해주시는 거죠, 한마디로. 옆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 옆에서. 진짜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와서 살짝 묻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과거를 안 물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진짜 과거를 묻지 말고 사세요. 그거 좀 힘든 게 없어요. 과거를 안 물으세요. 저 같아도요 이럴 것 같아요. 이 입만 살아있는 인간아, 야 뭐 네가 네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보지, 장담한 대로 한번 해보지.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야 한 번 부인한 건 내가 그래도 인정하겠다. 어떻게 세 번이나 하면서 마지막에 나를 저주하냐. 야, 넌 인간도 아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조반을 만들어 놓은 그게 조기 구이니까 진짜 다행이지 후라이드 치킨이었으면 닭 울기 전에 부인했는데, 야, 이 두 번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뒤의 것에 묶여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우리들의 앞의 사명을 포기해야지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내 발목을 묶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과거의 모든 것들은 내가 십자가 위에 다 졌다고. 너는 이제 십자가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주 바로 나 예수를 보고 내가 너에게 주는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명 다시 붙들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소망의 일은 주님께서 다시 내게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건 나로 다시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라고요. 뭐 하며 살라고? 평강 전하면서 살라고. 이 사명 쫓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세요. 근데 베드로라고 안 불어요. 요한의 아들 시므나, 처음 부르실 때의 그 이름, 고기 잡고 있을 때 다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고 말하면서 부른 그 이름, 요한의 아들 시므나, 그때로 돌아가 다시 내 제자가 되려. 조건은 뭐요? 나를 사랑하면 돼. 여러분, 산소망의 길, 새로운 거듭남을 받으셔서 다시금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조건은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를 사랑하면 나는 산소망의 그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예배 속에서 우리가 그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매일 한 번씩은 하고 사세요. 정말 매일 한 번씩은 하고 사세요. 그럼 부활의 주님 매일 만나고 사세요. 19절 말씀 마지막 부분이 참 은혜롭습니다. 주님의 베드로의 사랑의 확인 후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정말 베드로와 같이 나의 삶의 어떤 부끄러움, 나의 삶의 죄책감, 자책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눈치만 보는 믿음 생활이라면 오늘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그러십니다. 나를 따르라. 다시 선소망의 일을 하라시는 주님의 그 음성, 거듭남은 기회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내가 지금 주를 따라가려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임직식이 있는데 임직을 받는 분들 정말 마음에 담아야 될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나로 다시금 산소망의 일을 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지금 직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직분이 왜 감사한 줄 아십니까? 내게 산소망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에게.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은 절대의 순종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8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걸 알려주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완전한 순종입니다. 근데 이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들이 연애하잖아요. 이제 뭐 우리 그 여기 계시는 분들도 연애하셨잖아요, 그렇죠? 연애했으니까 결혼을 했을 거고 서로 뭐 죽지 못해서 이렇게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말을 잘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좋은 의미로 그렇게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연애할 때 막 너무 좋았고 연애할 때. 음식 먹으러 이제 매점을 갑니다. 아니면 식당을 갑니다. 상대 메뉴를 먼저 봅니까? 내 메뉴를 먼저 봅니까? 내 메뉴를 먼저 봐요? 다시 생각하세요, 그 사람. 아니야. 다시 생각해야 돼. 정말 사랑하면요. 그리고 어떻게 저 사람 마음에 좀 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메뉴부터 봐요. 그리고 저 사람이 저거 좋아하면 저 사람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나는 그거 싫은데. 똑같은 거 시켜요. 똑같은 거 시켜서 맛없는 거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행복한 표정 지어요. 맛있어.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짐입니다. 부담입니다. 때로는 싫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내게 하신 그 말씀이 사랑의 음성입니다. 정말 내가 그거 행하기 조금 힘든 것 같은데도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나가며 주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나가는 것이 행복으로 느껴진다고요. 여러분 이 은혜 충만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충만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왜요?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기회에 산소망의 일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거 하겠다라고 고백하며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구역 공과에서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소아시아를 전도하려다가 가지 못한 이유 어디서 불렀기 때문에 마게도냐에서 부르잖아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곁에 마게도냐 영혼이 있다고요. 피폐해진 영혼을 가지고 갈급한 영혼을 가지고 아직도 무덤 속에 있는 그 자들, 죽은 소망의 일을 쫓아다니는 그 자들의 외침이 있다고요.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거기에 귀 기울이는 자가 돼야 됩니다. 거기 가서 내 산소망 예수의 평강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있겠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구원의 그 은혜는 있는데 산소망의 일을 잃어버리고 사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내일 잘 되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 이전에 예수님 먼저 사랑하세요. 그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늘의 평강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잃어버렸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찾아서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나의 이웃과 친구, 내 주변의 평강을 전하라는 이 사명, 그 기회를 다시 붙잡는 거듭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